네, 이제 다음 녹화는 이제 이번 녹화는 50번째 이제 슬라이드부터입니다. 이제 지을 때는 안전한가부터 가능하면 이제 즉내 직전까지 강의록 내용을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을 때는 안전한가, 리저널 러브 블록, 그러니까 써너 가이드와의 러브 블록을 통해서 지을 때는 안전한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페머럴 사이팅 러브 블록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니 저스트 프록시마에서 러브 블록이 가능한 지열대를 하고 수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옵츄레이트 러브, 뭐 라터럴 페머럴 큐타네스 러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하면 환자분이 좀 편하고요. 옵츄레이트 러브 블록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안 하느냐에 따라서 톨러러블한 토니켓 위치가 틀려집니다. 프록시마까지 올라갑니다. 왜냐면 여기 어덕터 머슬들이 다 옵츄레이트 너브 이너베이션이거든요. 지혈대 통증 토니켓 페인은 스킨 페인이 아니라 딥 페인입니다. 머슬 페인, 이스케믹 페인일 수도 있고 컴프레션에 의한 페인일 수도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을 안한 상태에서 토니켓을 프록시마를 놔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환자가 아파해요. 그리고 사이팅 러브 블록만 하실 경우에는 여기 카프에서 토니켓은 가능합니다. 러버 토니켓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팅 러브 블록하면 여기는 마취가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감으실 때이 메디알 스킨이 접힌 상태로 감으면 환자가 꼬집은 것처럼 돼서 아파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250mm, 250mm, 200에서 300mm. 이 제네랄하고 좀 틀리게 신경 차단술 리저널 러브 블록에서는 이 토니켓 프레저에 되게 민감합니다. 제가 뭐 공부가 좀 짧아서 정확한 이유가 왜 그런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250mm의 GC 프레저까지는 톨러러블 해요. 1시간 반, 여기 보면, 50분, 74분, 그런데 이건 옛날 수치고, 요즘에는 이거보다 좀더 오래 가는 것 같고, 설명도 잘 하니까. 그리고 토니켓을 오원할 때는 환자분, 허벅지 좀 쪼여요. 긴장하시면 안 돼요. 라고 설명드리고 해야 돼요. 갑자기 얘기도 없이 오원하면 환자분이 뭔가 이제 허벅지가 누르는 느낌이 있고, 환자분이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꼭 하세요. 그래서 꼭 환자분 허벅지 혈압 재는 걸로 허벅지 좀 피나지 말라고 쪼일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 꼭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250이에요. 280, 300으로도 해보고, 280으로도 해봤는데요. 토니켓 타임이 확 줄어듭니다. 톨러러블 토니켓 타임이. 250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니 수술하시는 분들은 프레저가 조금 높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280, 300, 까지 프레저를 올려서 수술하면 토니켓 타입은 줄어든다. 톨러러블 토니켓 타입은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혈대의 위치와 페모로 사이팅 너브 블록 위치 상관성이 있나요? 이렇게 보죠. 자, 이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어덕터 캐널 블록 하는 위치죠. 여기는 페모랄 러브 블록 하는 위치고요. 이 어덕터 캐널 블록을 하면 여기 바수스 메디아리스라든가 아니면 사페너스 너브가 이제 블록이 되고 다른 이 렉투스 페모리스, 바수스 라테랄리스, 바수스 인터메디스 블록은 좀잘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블록을 하면 여기 가장 디지털에다가 또 토니켓을 해야 돼. 물론 여기서 블록을 하면 어덕터 캐널 블록을 하면 얘가 마치 제가 쭉 따라 올라와서 여기까지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결국 페모랄 러브 블록이랑 똑같이 되는 건데 이 라터랄 쪽은 블록이 좀덜 되겠죠. 이렇죠. 그래서 어덕터 캐널 블록을 할 때는 가급적 어덕터 캐널 블록을 해서 토니켓을 여기다가 할 때는 죄송합니다. 어덕터 캐널 플러스 사이팅 러브 블록을 해서 토니켓을 할 때는 가급적 디지털에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페모랄 러브하고 사이팅 러브 블록을 해서 이제 토니켓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페모랄 러브 여기 다 돼요. 사이팅 러브도 뒤쪽으로 가서 중간 정도만 하면 이렇게 토니켓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그 펠티네우스부터 오토룽구스 뒤에 있는 브레비스 마그너스가 이렇게 붙죠. 이렇게 얘네들은 업스트레이트 너브 이노베이션이에요. 얘네들이 프록시멀에서 머슬에 있는 데에다가 조이면 토니켓팽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드 쪽에다가 조이면 그래도 머슬 포션이 덜 있는데, 텐덤 포션 있는 데는 크게 상관없는데, 머슬 포션 있는 데는 토니켓팽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므로사이틱 너브 블록을 하면 업스트레이트 너브라 블록이 안된 상태에서 어덕터 너브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덕터 머슬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토니켓에서 프록시마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디스탈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거 뭐 인턴 선생님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거 모르고서는 막 프록시멀에다 토니켓 하면 토니켓 페인 옵니다. 저도 초창기 때 모르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영향을 조금 받았던 환자분도 있는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업스트레이트 너브 맞네요. 업스트레이트 너브. 자, 업스트레이트 너브 엔테르브 이게 보면 이제 엔테르브 브랜치 이제 포스테르브 브랜치 있죠. 여기 다 이너베이션 합니다. 다 이너베이션. 여기는 메디아 이제 오토노미션 이너베이션하고 저 뒤로 쭉 해가지고 니 뒤쪽으로 해가지고 니까지 가는 브랜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너베이션하기 때문에 업스트레이트 너브 블록을 하면 이 프록시말에다가 토니켓을 해도 돼요. 프록시말에다 토니켓 해도 그러면 니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디스탈 피머 니 프록시말 티비아 수술을 하려면 토니켓을 프록시말에다 감아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최소한 미드 사이나 프로시마 사이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업츠레이트 너브 블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업츠레이트 너브 블록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니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니의 이너베이션이나 프로시멀 티비아의 이너베이션이나 디지털 피머 이너베이션 때문에 업츠레이트 너브 블록을 하는 그 중요성보다요. 프로시마 사이 미드 사이 투 프로시마 사이의 토니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너브 블록을 해야 되는 중요성이 더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면 당황하거든요.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 너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사이아틱 너브입니다. 사이아틱 너브도 보통 여기서 블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요만큼 타고 올라가요. 여기서 블록을 하면 요만큼 타고 올라가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블록을 하는데 요만큼만 블록이 됐어. 그럼 요 머슬도 요만큼 블록이 됩니다. 요 머슬. 그러면 토니켓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FS를 했는데 디지털에다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프록시멀에다 해야 될것 같아. 아까 내이 디지털 피머나 아니면 니 서저리를 위해서 니나 피머 서저리를 위해서 토니켓을 이렇게 프록시멀에다 해야 돼. 그러면 옵셔레이트도 블록 해야겠죠? 페모랄 러브도 블록 해야겠죠? 페모랄 러브 블록하고 옵셔레이트 블록 했죠? 자, 사이딩 러브는 여기다 하면 될까요? 아니요, 중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이 사이에 미드 원서드 레벨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서 가능하면 좀더 프로시멀 올라가셔서 블록을 해야 이 마취제가 프로시멀로 조금 더 타고 올라오고 디지털로 타고 내려가서 요만큼이 블록이 되면 이 사이팅 러브가 그 지배하는 이 머슬들도 블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드 사이 투 프로시멀 사이에 토니켓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잘 이해 안 하고 수술 하시고 토니켓 막 여기저기 막 감으시면 환자분이 하면 당황하세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사실은 저야 이제 10년 이상 하니까 경험이 아니니까는 이렇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요 슬라이드랑 요 페무랄 러브, 옵츄레이트 너브 아니 페무랄 러브하고 어덕트 캐널 업스트레이트 너브, 사이아틱 너브, 프록시멀과 디지털. 왜 지혈 때 토니켓의 위치에 따라서 마취를 하는 부위가 틀려지고 마취 업스트레이트 너브 블록이 필요한가? 그리고 앵클 수술이랑 그래서 니 수술이랑 왜 업스트레이트 너브 블록이 추가로 되는 것도 틀리고? 왜 사이아틱 너브의 블록 위치가 조금 더 프록시멀로 올라가야 되는지 요거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슬라이드거든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치열 때는 안전한 거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면, 꼭 환자분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를 지혈 혈압대로 압박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미리 말씀드리고 토니켓 ON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토니켓 ON, 토니켓이 환자 가만히 있다가 우웅 하면서 소리도 나는데, 허벅지가 통증은 없지만 조이는 느낌이 들면 환자가 놀라가지고 아 이렇게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 외부 자극이 뭔가 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뉴로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막 긴장하시고서는 놀라시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 미다졸람 좀 드리면은 진정되고 괜찮으세요. 금방 주무시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불안감하고 그리고 마취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취, 진통.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네요. 마취와 진통이 같은가 다른가 이제 틀리죠. 마취는 강한 자극에도 통증이 없는 게 마취고, 진통은 외부의 자극이 특별한 게 없을 그냥 가벼운 자극이죠. 아니면 외부의 자극이 없을 때 통증을 못 느끼는, 인위적인 자극이 없을 때 통증을 못 느끼는, 이게 이제 진통인데, 마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므로스타틱 너브는 5시간, 6시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꼬집어도 안 아픈 거. 진통은 꼬집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거는 페므로스타틱 너브 기준으로 10시간, 11시간, 12시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로피바카인하고 리도카인하고 믹스한 걸 썼느냐, 순수한 로피바카인으로만 썼느냐, 농도는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확실한 건 리도카인이랑 로피바카인을 믹스를 한 거는 좀 짧고요. 로피바카인만으로 한건좀 깁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많이 연구하고 있죠. 스테로이드를 믹스하면 이런 마취, 진통 시간이 막 길게는 두 배까지도 막 지속되는 걸로 요즘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것도 참고를 알아두시면 환자 마취와 진통, 즉 포스트 오피 페인 컨트롤까지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환자의 진정은 어떻게 하는가? 미다졸람이라는 약이 있죠. 저희들 벤조디아제피닐인데 많이 씁니다. 저는 제 프로토콜은 그냥 엔자이어틱 먹죠. 그러니까 진통이 그러니까 뭐지? 진정이 뭐지, 세데이션이 아니라 엔자이어티 목적으로 이제 수술 30분이나 1시간 전에 한 2ml에서 3ml IM으로 주고 이제 내려오거든요. 근데 수술실에서 근데 재워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안 자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워달라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저는 안전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좀 우선시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프로토콜로 쓰는 건 아닌데, NSS 100에다가 믹스를 해가지고 2에서 3mg 밀리 밀리리터죠? 밀리그램 밀리그램 2에서 3mg을 IV로 NSS 100에 믹스를 해서 풀드롭을 시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서서히 주무셔요. 그렇게 해서 세데이션 시키기도 하고요. 환자분 바로 나 빨리 데워달라고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NSS에다 믹스 안 하고요, 그냥 IV로 한 3mg 다이렉트로 슬로우 인젝션 하면 이제 주무십니다. 다만 이런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미다졸람을 드릴 때는 모니터링을 꼭 하시고 BP도 체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벤조다이아제핀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사이드 이펙트는 아닌데, 그래도 모니터링은 필요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리도카인의 톡시시티, 아까 그때 리도카인을 쓰면서 리거지 리거지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리거지 리거지 안 하면 이게 IV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IV나 아테리로, 베인이나 아테리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러면 이제 브레인으로 가거든요. 브레인으로 가면은 리도카인 톡시시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막 경련 일어나고 시저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만 경험이 많고 그래도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인젝션 할 때는 꼭 리걸지를 한번 해보고 인젝션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잘하셔도 리드코인 톡시티든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생기면 인트라레피드라는 플루이드가 있어요. 에멀전 용액이 있는데 10% 20%짜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IV로 주시면은 이제 희석하는 거죠. 그럼 리도카인을, 혈중에 있는 리도카인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미다졸람 사이드 이펙트는 브라디카디아하고 하이퍼텐서, 슬립업니아 등이 있는데, 슬립업니아가 제일 많고요. 브라디카디아하고 하이퍼텐션은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데,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오투하고 하이드레이션 시키시면은 금방 돌아옵니다. 슬프 아프냐 있는 분들 숨 마시는 것 같으면 환자분 숨 크게 크게 쉬세요 그러면 또 크게 크게 쉬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호전이 없으신 분들은 뭐 플루닐, 플루마제닐 상품명이랑 성분명이 좀 틀리죠, 그죠? 플루닐, 플루마제닐 이런 약이 있어요. 안티도트인데요, 미다졸람에. 그거 IV로 주면 한 2, 3분 지나면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미다졸람 사이드 이펙트 중에서 이제 가장 오퍼레이트를 곤란하게 하는 게 이제 파라독시컬 하이퍼 익사이트먼트인데요. 미다졸람이 이제 을 술로 비유를 하면, 술을 들이면 주무셔야 되는데, 술을 드셨는데 안 주무시고 이제 더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마치 진짜로 헤비 드렁큰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죠. 헤비 드렁큰 스테이트. 술 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여기 어디야? 하면서 막 일어나시려고 여기. 가끔 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세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수술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수술하신 분들이 한 7,000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한 7분 정도, 한 5분, 7분 정도 계신데, 뭐 5명이면 5명이지, 뭐 5, 7명은 뭐냐 이게. 그게 이제 사실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파라독시컬 하이퍼 익사이트먼트였지 않았을까, 초창기 때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때도 플루닐, 플루마진이라는 이런 약을, 안티도트를 들이면 한 2, 3분 있으면 그냥 또 이렇게 오히려 더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환자분이 막안 주무시고 막아 여기 어디야 막 흥분하시면 의사가 야 미다졸람 더 줘라 그 오퍼레이터가 더 주면 더 그럽니다. 비시어스 사이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한두 번 있으시면은 금방 저건 파라독시카 하이퍼 익사이트먼트니까 안티도트를 줘야지라고 딱 생각해서 안티도트를 주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야, 왜안 주무시냐? 미다졸람 더 드려야겠다. 야, 더 드려. 그러면 이제 더 심해집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는 거. 대처 방안도 중요하시고. 이러한, 그리고 이제 로피박 카인, 리도카인 이런 것을 이용한 리저널 러브블록의 금기 환자, 뭐 주의사항인데, 요분이 이제 예전에 쓴 논문에 보면 코아귤로패시, 로컬 인펙션, 페리페럴 뉴로패시, 헤마토마, 뭐 디스토티드 아나토미 이런 걸 이제 콘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코아귤로패시도 이걸 콘트라 인디케이션을 해야 되나? 왜냐면 잘못하면 헤마토마 거기 차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혈우병이라든가 플레이트를 낮은 분들 뭐 콘트라 인디케이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완전히 동의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렐러티브하게는 그냥 합니다. 로컬 인펙션은 당연히 인젝션, 그 니들링 하는 그 불렁하는 부위에 인펙션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콘트라 인디케이션이겠죠. 페리페럴 뉴로패시, 헤마토마, 이거는 저는 DM 뉴로패시, 페리페럴 뉴로패시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수술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니들로 너브를 찌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콘트라 인디케이션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해부학이 깨진 경우, 뭐 노마 베리에이션이나 해도, 저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콘트라 인디케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초음파로 아나토미를 다 보고 하잖아요. 너브 인저리뿐만 아니라 바스큘라 인젝션까지도 거의 100% 예방을 하면서까지 인젝션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초음파 가이드의 너브 블록에서는 이거는 콘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 경험으로 콘트라 인디케이션 또는 이제 렐러티브 콘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렐러티브 콘트라 인디케이션, 콘트라 인디케이션은 아니고요.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있는 분들. 예.
진정 안 되시거나 막 흥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이코시스. 예. 막 마취제 넣으면은 막 어지럽다고 하고 토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멘탈 리타르데이션. 예. 수술하다가 계속 막 부모님을 찾는다거나 가족을 찾는다거나 세데이션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고 디멘치아. 디멘티아 있는 분들은 세데이션 되는데 세데이션 잘안 시키죠. 왜냐면 다른 지병이 많아서. 보면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사이코시스, 멘탈 리타르데이션. 왜 이거를 렐러티브 컨트롤 인디케이션에 넣냐면요. 진정이 잘안 됩니다. 이분은 진정을 시키기가 약간 부담되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들이 다른 지병 때문에 이분들이 진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구장창 뭐 믿어주려면 계속 줄 수도 없는 거고 환자분 왜안 재워줘요 왜안 재워줘요 수술하다가 계속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환자분께 미리 그런 거 설명드려요.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MR인 경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설명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예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렐러티브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임팬팅 컴파트먼트 신드롬은 무슨 말씀이냐면 빵빵 벗는데 컴파트먼트 신드롬을 수술하려고 마취하러 들어가는 경우는 당연히 하면 되죠. 리저널 블록을 해서 마취하면 됩니다. 컴플리트하게 해놓으면. 근데 그냥 마취는 했는데 수술은 겁먹어가지고 컴플리트하게 안 해놓으면 일단 안 아프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마취 목적이 아니라 환자가 아프다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골절이 돼서 환자가 아프다니까 페인 컨트롤 목적으로 만약에 블록을 했어요. 마취제를 희석해가지고 블록을 하면 이 컴파트먼트 신드롬을 상징할 수 있는 페인이 마스킹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빵빵하게 부었다. 그런 환자분은 수술 목적으로 컴플리트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블록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페인 컨트롤 목적으로 블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컴파트먼트 신드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초음파로 잘 보면서 인젝션을 잘하면 말씀드렸듯 DM, 니로패시, 디스토티드 아나토미, 아나토미 깨진 경우, 헤마토마 이런 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저 나름대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브블록용 적정한 바늘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스파이널 니들을 쓰는데요. 18, 21, 23, 25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23개 했습니다. 23게이지 10cm짜리 스파이널들이 가장 적당한데요. 25게이지는 나는 페인을 환자 페인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더 가는 걸로 쓸 거야 하면서 25게이지 쓸수 있는데 너무 쉽게 휘어지는데요. 그건 둘째치고 이 너뻑뻑해서 안 들어갑니다. 주사하는데 한참 걸려요. 예, 한참 걸립니다. 이게 23게이지도 빡빡하게 해서 인젝션해서 20cc 넣는데 한 40초에서 50초 걸립니다. 23게이지도. 25게이지는 몇배 걸려요, 몇 배. 너무 뻑뻑합니다. 어시스트가 힘들어요. 21게이지는 마취제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쉽게, 뭐 15cc, 10cc, 15cc, 20cc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페멀 러브나 사이틴 러브 주위에다가 마취제로 막 둘러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쑥 들어가서 한쪽에만 쑥 넣고서나 마취제가 모자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1게이지. 21게이지는 두꺼워서 핸들링은 잘 되는데 환자가 23게이지보다는 니들이 조금 더 아프죠. 니들링 할 때. 그래서 21, 23, 25 이거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23게이지가 제일 적당하고요. 이게 너무 좀 낭창낭창 휘어지고 그래서 컨트롤하기 힘들면 처음에 21게이지로 연습을 하시다가 좀 익숙해지면 23게이지로 하셔도 됩니다. 너브블록에 대하여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냐? 예. 니들 팁을 찾아라. 이 니들 팁을 찾아라. 니들 팁을 찾아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를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했는데요. 이걸 가장 강조를 합니다. 니들 팁을 찾아라. 아웃 오브 플랜이 아니라 인플랜 어프로치를 해서 니들 팁을 찾으면 모든 뉴로바스큘라 인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도카인 톡시시티를 포함해가지고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 줄이려면 브로드 리거지테이션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니들을 움직이고 나서 리거지에서 확인한 다음에 브로드 리거지가 안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인젝션을 하시고 또 니들을 방향을 바꿔서 어드밴스 했으면 니들이 방향을 바꿨으면 또 리거지해서 브로드가 역류가 안 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인젝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뱃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앞에 말씀드렸던 리도카인 사이드 이펙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블록을 한꺼번에 다 해요. 다한 다음에 4명, 5명, 6명, 7명. 그 다음에 첫 환자만 수술실로 가고 나머지 환자분들은 병실로 올려보냅니다. 그 후에 한 명씩, 한 분씩 한 분씩 차례대로 수술실로 내려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수술은 너블록 한 환자가, 오전에 한 환자가 한두 분 남았을 때 나머지 이제 오후에 수술할 환자분들도 차례차례 또 블록을 한꺼번에 또 해놔서 또 이제 병동으로 올려 보내드리고 이제 오후 수술도 쭉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페므로 사이아틱 너블록만 해서만 하고 수술해도 되는 분들은 5시간, 6시간 이내에 수술을 끝날 정도로까지 인원수를 블록을 한꺼번에 해놓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라테럴 페무랄, 옵츠네이터, 포스트럴 페무랄 큐타니어스 너블을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분들은 블록하고 3시간 이내에 수술을 끝낼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개원을 하신다 그러면 점심시간 및 오후 외래 종료 수술 시간을 오후 종료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나 오후 외래 종료 후에로 이제 수술 시간을 활용하시고자 하시면은 오전 외래 끝나기 1시간 전쯤에 한 두세 분 블록을 해서 점심시간에 수술하시고 또 오후 외래 끝나기 1시간 전쯤에 나머지 환자분들 초음파로 실에서 블록을 하고 블록은 금방 하니까요. 그 오후에 끝난 후 수술을 하시고 이러면은 이제 외래도 안 비우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다 하실 수가 있지. 다만 장점은 외래 공백 없이 매일 수술이 가능한데 단점은 이제 전투 진료, 체력 저하, 뭐 직원들의 불만 고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있겠죠. 지금까지 한 증례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증례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몇개 해봤는데요. 7,000명 이상을 했고, 하퇴, 족부, 족관절 수술에 이 정도 했고, 그리고 슬관절 원입, 대퇴 원입부 슬관절 수술 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300명 이상을 블록을 해드렸는데요. 어떤 파라독시컬 하이퍼 익사이트먼트, 술로 따지면 술주정 하는 것처럼 되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계셨고, CNS, 리도카인 톡시시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시저처럼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없었고요. 잘, 헤드레이션 해서 잘 해결이 됐고, 템포럴리 커먼 페로니얼 러브 8시, 한명 계셨습니다. 이분도 아마 이제 포스터피 페인 컨트롤을 위해서 블록을 하면서 신경이 눌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환자분이 마취가 되면 모터가 안 움직이니까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침대 난간에 거기가 딱 눌립니다. 잘 보시면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딱 다리가 침대 난간에 딱 눌리는 부위가 커먼 페로니얼 러브입니다. 그래서 블록 하시는 분들한테는 침대 난간에 여기가 안 걸리게 커먼 페로니얼 러브가 지나가는 피블라 4개 침대 난간에 안 닿게 하셔야 돼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술이 연기된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멘탈 리타르데이션. 12살, 15살 꼬마인데 몸은 되게 좋았던 어린이인데 도저히 세대에이션이 안 돼서 부모님이 수술방까지 들어와서도 옆에서 손잡고서는 수술하려고 했는데도 도저히 세대에이션이 안 돼서 수술을 연기하고 마취 방법을 바꿨던 환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12시간, 16시간까지 이제 진통이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24시간 이상 가신 분들도 대여섯 분 계셨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차이도 있고 제가 만약에 15cc를 안 넣고 20cc 넣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팁이 있다면, 페인풀 스웰링 상태에서는 퍼펙트한 블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큐트하게 인펙션이 있어서 빵빵하게 붓거나, 어큐트 트라우마로 임펜딩 컴파트먼트 신드롬처럼 해서 빵빵하게 부은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그 페리페랄 러브가 하이퍼 센스티제이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살짝 탁 건드려서 아 하는 그 정도로 이제 하이퍼 센스티 있는 분들은 프록시말에서 블록을 하더라도 디지털에서 이 블록이 조금 통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빵빵하게 페인풀한 어큐트 인펙션 있는 분들이나 복잡골조로 빵빵하도록 소프트티슈가 심하게 부은 경우를 블록을 해서 수술을 할 때는 꼭 세데이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믿어주려면. 환자분이 하면서 약간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재워드려야 합니다. 이거를 또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계신 거랑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 차단하는 동영상, 이 동영상이 보시면 20분짜리 동영상입니다. 보시면 스킵해서 보겠습니다. 이 스킵해서 보시면 이 동영상이 제가 올린 여러 개의 동영상 중에서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화질이 좀더 좋은 걸로. 그래서 요 강의록에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또 2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거기에는 왜 수술했는지랑 마취할 때의 자세,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자세 내용, 신경 찾는 거, 그리고 바늘의 방향. 예. 바늘의 방향, 환자의 포지션,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런 상세한 설명이 20분짜리 동영상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술 중에 이제 수술 빼고 하는 장면까지 다 있어요. 이거 물론 다 환자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이런 동영상 공개하는 거, 무료로 공개하고 공용으로 공개하는 거다 동의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걸 강의를 들으시고 그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증례가 있습니다. 증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66번 증례부터는 잠시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